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도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6월 27일 일본, 미국, 오스트랄리아, 한국 정부 및 유럽 동맹의 공동 개최로 납치 문제에 관한 화상 유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유엔의 특별 행사로서 유엔 가맹 각국 대표부의 참가를 얻어 개최된 것입니다. 이날은 소도의 야마자키 카즈유키 유엔 일본 정부 상조 대표 특명 정권 대사의 개회사에 이어서 하야시 내각 관방 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의 기조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각 공동 개최국 등 대표의 인사말, 후루야 케이지 납치 의원 연맹 회장의 인사말과 납치 피해자 등의 가족의 육성의 목소리로 호소하였으며 그 뒤에 열린 전문가 토론에서는 북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 지식인에 의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납치 피해자 타구치 야에코 씨의 장남이자 본 토론회에 등단하신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의 사무국장인 이즈카 코이치로 씨의 발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납치 피해자 타구치 야에코 씨의 사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78년 6월경 타구치 야에코 씨는 도쿄 타카다노 바바의 아기용 전문 시설에 두 살과 한 살의 아이를 맡긴 채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때 나이 22살이었습니다. 이후 조사와 수사를 통해 북조선에 납치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987년 11월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북조선 공작원 김효니는 리은혜라는 여성에게서 일본인의 언어와 습관 등을 배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은혜가 실종된 타구치 씨와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북조선은 또 타구치 씨가 1984년 같은 납치 피해자 하라 타다 아키 씨와 결혼해 1986년 하라 씨의 병사 후 곧바로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며 2002년 9월 타구치 씨의 사망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확인서는 당시에 일본 조사단 방문 시에 서둘러 작성한 것임을 2004년에 일조 실무자 협의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귀국한 납치 피해자는 타구치 씨와는 1986년 7월경까지 같은 초대소에 있었지만 타구치 씨와 하라 씨의 결혼 사실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타고지 씨의 신상에 대해 북조선 측의 설명은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타고지 씨는 1986년 사망했다는 북조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타고지 야에코 씨의 장남이자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 사무국장인 이즈카 코이치로 씨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어머니 타고지 야에코는 46년 전 6월 29일에 갑자기 한 살이었던 저와 세 살인 누나를 남겨두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주변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고 행방을 감춘 것에 대해 큰 의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소재는 24년 동안 알 수가 없었습니다. 2002년 9월에 북조선과 일본 간에 개최된 순회회담에서 어머니의 소재가 판명되었습니다. 북조선은 어머니를 납치한 것을 인정하고 1987년 북조선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일본 정부 측에 설명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목소리도 얼굴도 알 수 없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만 알 수 없는 상태로 영원히 만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인가 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면 두 아이를 남겨둔 채 귀여운 자식들의 성장을 옆에서 볼 수도 없고 껴안을 수도 없으며 가족과 서로 웃지도 기쁨을 나눌 수도 없고 그저 24년 동안 자식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비통하게 북조선에서 계속 살았을 것이 상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진실은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북조선이 알려온 타고지 야에코의 사망 정보는 일절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2002년 북조선이 제시한 사망 진단서는 조작된 것이었으며 일본이 계속 추궁한 결과 2004년 북조선에서 새로 제시한 교통사고 보고서라는 자료에는 어머니의 북조선 이름인 리은혜의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 이후 북조선은 어머니의 생존과 사정에 대해 명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어머니 야에코처럼 일본인이 북조선에 납치된 경우는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분만 해도 17명에 달합니다. 이 중 5명은 2002년에 귀국했습니다만 22년이 경과한 지금도 아직 12명이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은 이 미귀환자 12명에 대해서는 8명은 사망했으며 4명은 북조선이 입국한 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설명에도 부자연스러운 점이나 모순된 점이 많아 객관적으로 사망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납치 사건의 대부분이 1970, 1980년대에 발생했으며 50년 가까운 긴 세월이 경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치 피해자 자신이나 그 가족의 많은 분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 구출을 기다리는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자도 평균 74.5세로 고령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 중에는 상봉을 이루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타고지 야에코의 오빠이자 저 자신의 양아버지기도 했던 전 가족회 대표 이즈카 시게오도 그중 한 명입니다. 납치 피해자와 그들의 귀국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 다시 만날 수 없다면 진정한 납치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납치 피해자와 가족 사이의 죽음으로 만날 수 없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는 표면화될 것이고 영원히 북조선과 그들을 돕는 나라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되기 전에
북조선과 냉정하게 이송 쪽으로 마주할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회는 올해 새로운 운동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부모 세대 가족이 생존해 있는 동안 전 납치 피해자의 일괄 귀국이 이루어진다면 일본의 인도적 지원과 일본이 하고 있는 독자 제재를 해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재 해제는 어디까지나 일본이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재에 한정되어 있고 일본도 참가하고 있는 유엔 제재는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침은 어디까지나 가족의 부모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만나 서로 부둥켜 안을 수 있기를, 일본으로 돌려보내주지 않는다 한 일본이 인도 지원이나 독자 제재 해제를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상봉과 귀국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모 세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인도적 지원이나 독자 제재 해제가 아니라 오히려 독자 제재 강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대국적으로 보면 납치 문제 이외에 북조선을 둘러싼 문제로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납치 문제는 분리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납치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고 사람의 생명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조선의 시간 끌기나 허상에 불과한 연락사무소 설치나 일부 사람들만을 돌려보내는 단계적인 협상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쓸데없는 시간을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대해 압력이 될 만한 활동도 필요합니다. 북조선에는 압력 없이는 효능이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엔의 장에서는 올 4월에 상실된 전문가들의 대체 활동의 검토나 리행, 올해 10년째를 맞이한 COI 리포트의 업데이트 등 계속적인 활동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가족은 감정과 리성 사이에서 여러 가지 고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족을 보다 빨리 구출할 수 있을지를 그 어느 때보다 검토와 결단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납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북조선이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결단해야만 합니다. 가족 상봉을 이루지 못하고 일본이 북조선을 받아들이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그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의 기회를 통해 북조선과 김정은 위원장이 자국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새로운 건설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용단을 할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인 납치 피해자뿐만 아니라 세계 납치 피해자들이 한시라도 빨리 자신들의 나라로 귀국하여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디 저와 어머니 타구찌 야이꼬가 가족들과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선거제도와 도쿄도지사 선거에 대해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말 제가 살고 있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는 도쿄 시민과 일본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도지사 선거와 도쿄도 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5월에 발표된 도쿄도의 인구는
17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만 북조선의 총 인구의 절반이 훨씬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인 도쿄도의 행정을 총괄하는 도지사를 선출하는 선거에는 과거 최고의 56명의 입후보하였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도시군의 대의원은 형식적으로는 선거로 선출됩니다만 그 외에 당 행정의 책임자는 조선노동당이 임명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들의 이름조차 모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북조선에서의 선거는 매 투표 용지에 한 명의 립 후보자만 있습니다만 이번에 도쿄도지사의 선거에는 수십 명이 립 후보하고 유권자는 그 가운데서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크게 놀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조선의 여러분들의 리해를 도모하기 위해 일본의 선거 제도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는 북조선의 최고인민회의와 같은 립법을 담당하는 기관은 국회라고 하고 중의원과 참의원이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한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외에도 북조선의 도에 해당하는 도, 도, 부현의 지사, 그 의회 의원, 그리고 시장과 시의회 의원 등의 선거도 주민의 투표에 의해 진행됩니다. 북조선에서는 립 후보자의 선거 공약과 가두 연설이 없기 때문에 유권자는 후보자들이 내거는 정책을 보고 누구에게 투표할지 선택할 수가 없고 선거에 대해 단순한 정치적인 행사로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립 후보자가 당선 후에 실시하는 정책을 약속한 공약을 내걸고 인터넷과 가두연설 등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지역의 생활 향상을 위한 비전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지역의 발전에 가장 적합한 후보인지 국민들은 자신이 투표해야 할 립 후보자를 파악하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투표날의 며칠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거 자격 통지와 선거 공보가 각 가정에 보내어 옵니다. 이번에 도쿄도 지사 선거 공보에는 30대부터 96살의 의사 출신을 포함한 56명의 립 후보자의 개인정보와 립 후보자들의 공약이 소개되었습니다. 립 후보자의 가운데는 일부 다처제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자도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만 가령 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각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선거 공약으로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나라의 선거 제도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주말에 이번에 도지사 선거에서 수십 명의 립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제가 살고 있는 도쿄도의 발전과 저희 생활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 립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투표소로 갔습니다. 저는 일본에 정착하여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수많은 선거에 참가하였습니다만 선거장에 갈 때마다 북조선의 선거제도와 일본의 선거제도를 비교하게 됩니다. 북조선에서는 선거장에 가는 시간도 지정되어 있고 투표소에는 한 명의 립 후보자의 사진과 찬성표와 반대표를 넣는
두 개 투표함이 있습니다만 반대의 투표함에 투표하면 나중에 반역자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실수하여 반대의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근심으로 긴장되었던 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투표 용지에 자신이 투표하고 싶은 리 후보자의 이름을 쓰고 투표함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지하는 투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유권자는 완전히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에는 선거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에는 반국가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만 일본에서는 유권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거에 참가하고 투표에 가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또한 투표 날도 여러 날 있는 가운데 자신이 가고 싶은 날에 원하는 시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선거장에는 아이의 손목을 잡고 오는 사람과 친구들과 함께 오는 등의 자유로운 모습으로 기대와 희망을 안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선택한 리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도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했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선거장을 떠났습니다. 북조선에는 리 후보자가 한 명밖에 없고 당선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선거 결과를 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저는 텔레비전 뉴스 개표 결과의 발표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투표한 리 후보자는 당선되지 못하였지만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본의 매체에서 크게 다루어져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모았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선거에 참가할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의사에 의해 국회의원과 지방정부의 지사와 시장, 의원이 선출되는 민주주의 시스템은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많은 국민이 보다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의 선거 제도와 도쿄도 지사 선거에 대해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속의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93년의 히트곡 후지 후미야의 트루 러브, 진실한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지 후미야의 트루 러브, 진실한 사랑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